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 하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날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들과 재밌게 얘기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평화롭게 잠든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깨어나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있는 순간까지 행복했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 고통도 없었으니 이만한 복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남은 가족들이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했으니 아쉬움도 미련도 많이 남고 갑자기 닥친 일이기에 경황도 없고 슬픔도 크겠지만 시간 지나 슬픔이 좀 가라앉고 나면 좋은 추억만 남겨둔 채 깔끔하게 떠난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일 게 분명합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하나 듣지 못할 것이 뻔한 인생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그 지름길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둘러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지름길로 들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래 살라는 뜻의 농담으로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을 듣는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추함을 알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100세 시대이고 또 오래 사는 것이 인류의 꿈이지만 벽에 똥 칠하면서까지 오래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기는커녕 제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게 분명해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벽에 똥 칠할 각오로 용감하다 못해 미련하게 그리고 바보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하고 볼품없이 가족들 진을 다 빼먹으면서 살기를 작정한 모양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하나하나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상 제일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비결 첫 번째, 젊어서 시작한 담배를 지금껏 물고 있다.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라면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끊을 시기가 아니니까. 또는 지금은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계속 피고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거죠. 아이고, 자존심은 있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 약한 결단력과 얄팍한 의지력을 내보이고 싶지 않아 허풍을 떨어보지만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이미 다 알죠. 나약해 빠져가지고 담배에 의지하고 산다는 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담배를 단번에 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암 진단 결과가 나왔다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후입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사는 게 아니죠. 언어장애로 말은 어눌하고 반신마비의 감각 이상, 인지능력 저하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제 기본 생활조차 하기 힘듭니다. 세상 제일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비결 두 번째, 매일 밥 먹듯 술을 마신다. 혼술이 무슨 낭만적이고 고혹적인 멋이라도 있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각이 딱 나오는 나쁜 습관입니다. 늘 식사 때마다 반주하는 분들이 계시죠. 반주는 점심, 저녁, 때를 가리지 않기도 하고요.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녁 먹고 시원한 맥주 한두 캔과 함께 TV를 보는 것이 하루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자 낙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이유를 대도 잦은 음주는 중독 증상의 하나입니다. 술은 또 고열량, 고지방의 안주와 함께 먹는 경향이 있어서 이 둘이 시너지를 일으켜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심부전, 뇌졸중에 더해서 알코올성 치매도 불러온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딱 한 잔? 그러시다면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인생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세상 제일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비결 세 번째, 얼큰한 국물을 들이킨다.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 좋아하기로 한민족이 빠질 순 없습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있죠.
싱거우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출출해진 속을 달래기 위해서 라면 끓여 드시죠. 아유, 세상에 라면만큼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라면 멀리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면 맛이 맵지 않고 순하다고, 또 라면 이름이 건강한 듯 순한 듯 그렇게 붙여졌다고 나트륨이 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셨다가는 혈압이 쑥쑥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 제일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비결 네 번째, 누워서 지낸다. 쉬, 피곤해진다고 편한 것이 좋다고 움직이지 않고 누워 지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있으면 아 이거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편합니까? 누워서 핸드폰 들여보다 졸리면 좀 잠깐 한숨 자고 또 일어나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말입니다.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외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편하게만 지내면 이른 나이에 병상에 누워 남은 여생을 송장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 꼿꼿이 살 수 있도록 근력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80대에도 청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50대 늙은이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순전히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세상 제일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배에 인격을 쌓아간다. 젊게 살고 싶다,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다면 살부터 빼야 할 일입니다. 허리 두꺼운 배불뚝이에 넙대대한 등짝과 푸석푸석하게 부풀어온 얼굴이 중장년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중장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인격은 마음에 쌓는 것이지 허리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가 두꺼울수록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만 갑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년이 되어서는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사는 날까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 친구 두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60도 되지 않아 뇌졸중이라니요. 하이 참. 둘 다 목숨은 구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건강했던 걸 과신하고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로잡지 않은 그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가끔 통화하면 요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눌한 말투로 친구인 제게 조언을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요. 이 말은 제가 이 친구들에게 늘상 하던 소리였거든요. 담배 끊어라, 술 그만 마셔라. 기억이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사는 날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추하고 볼품없이 늙어가는 것은 분명 아닐 테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입맛과 습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9988234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